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 시간 또 찾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식당에서 잘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무려 뷔페까지 가가지고 역시나 개샤반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초심으로 돌아왔습니다. 저 오늘 선언합니다. 무조건 진명 혹은 도안이.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얘네들은 타일러도 보고 공장도 옮겨보고 뷔페까지 가가지고 도안아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한테 부탁까지 드렸는데 끝끝내 얼굴을 안 보여주네요. 둘 중 하나 얼굴은 꼭 봐야겠어. 내가 직접 찾아간다. 어휴, 징하네요 진짜. 시작부터 객기 저리 가. 제발 나와라 도안아. 진명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요. 가보자. 자, 두 번째 손님 누구십니까? 아, 아유, 똥이가 오늘은 저번보다 덜 찍었네? 이렇게 일찍 나와서 도대체 뭐 하려고? 우리 또갱이 이거 진짜 전교 1등 각이에요. 서울대 가겠다 야. 아, 도안아 좀 보여줘 얼굴 좀. 다른 사람들 도안이랑 뭐 다 잡았던데 나는 왜 안 나오는 거야. 아, 저번에 또아국대장만 두 마리 나오고. 야, 아, 얘도 진짜 거의 극혐 수준이에요. 또둑신이 거의 뭐 코난 범인처럼 생겨가지고 얘도 얼굴 안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도 좀 다른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하고 싶거든요. 뭐 다른 애들을 좀 키워가지고 퍼즐 모드를 좀 뚫는다든지. 지금 이 도안이랑 진명이가 나오지 않으면 컨텐츠 진행이 안 된다고요. 문신사다 문신사다. 진명님 오셨나요? 아, 얼굴 좀 보자. 너의 그 상판때기를 드러내라. 너 뭐야? 아, 또 랜덤엔 진짜. 와, 근데 지금 A등급이 한 번도 안 나왔네. 아니면은 우사척 같은 거, 그 강력한 친구들 있잖아. 걔네들이라도 좀 많이 나오든가. 아, 근데 이제 하도 많이 잡아서 그런지 게임 소리가 안 들려도 딱 누르면은 뭔가 느낌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놈인지 안 좋은 놈인지 예상을 한번 해볼까요? 불나방. 불나방, 우리 불나방 친구가 출석을 안 했거든요. 맨날 출석하는 친구인데 얼굴을 안 보여주네. 진짜! 진짜 노조작! 미쳤다, 이거 뭐야! 어, 개소름 돋아! 아니, 좀 잠깐 소름 돋는 게 좀 무서운데? 진짜 이거 주장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도 진짜 깜짝 놀라서. 저기, 불나방이 이쯤에 한 번씩 나오긴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에이, 설마 나오겠어 하고 불나방 그냥 질러본 건데. 누가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러지 마세요. 여기 회사에 저 혼자밖에 없다고요. 잠깐만, 그렇다면은 지금 방금 눌렀거든요. 이번에 한번 또 맞춰볼게요. 저는 지금 게임 사운드가 안 들립니다. 얘 약간 비등급 냄새 납니다. 누구야? 뭐지? 아니, 저 귀신 하도 잡다 보니까 새로운 능력이 개방된 겁니까? 이거 나도 모르던 예지 능력이 생긴 거야? 비등급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맞네! 와! 왜 쓸데없이 이런 안 좋은 예감은 항상 맞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 부정적인 예감을 긍정적인 걸로 바꿔보자고요. 도안! 도안 왔어요! 도안 왔어요! 지금 문 앞에! 문 앞까지 왔어! 오케이! 도안아! 마중하러 왔다! 나오자 이제! 도안아! 우리네! 형이 왔어요! 우리 도안이 얼굴 한번 보자! 우쭈쭈쭈! 우리 도안이 형이 왔다니까 얼굴 한번 보자. 이런 좋은 예감은 절대 맞을 리가 없죠. 잠깐만,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레이더 왔다 갔다 한다? A등급이냐? A등급이냐? 우와! 똥파리! 안 사라져? 안 사라져? 똥파리? 아, 불나방에 이어서 똥파리까지 출석했네요. 아니, 얼마, 진짜. 얘는 인정. 똥갱이 나오는 건 솔직히 차라리 다른 애들 나오지 말고 우리 똥갱이만 하루 왼종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애매하게 똥파리, 불나방 이런 애들 나올 바에는 우리 똥갱이가
성실하고 정감 있고 멋있고 그런 친구예요. 아니 근데 이러다가 오늘도 기껏 S급 떴는데 또아 국대적은 아니겠죠? 설마? 이제 또아 국대적은 충분해. 아니 또랜더맨 너는 여기 반이 아닌데 왜 자꾸 찾아오는 거야? 저쪽에 옆반이라고 너 끌러 가. 언제까지? 오! 아유 우리 댕댕이 왔어요? 너는 인정이야. 너는 얼마든지 찾아와도 돼. 자 물부적 달고 우리 귀여운 일로와 일로와 쇼로롤로롤롤로 잡습니다. 아 근데 오늘 운이 너무 안 좋다. 이제서야 A등급이 나왔어요. 제발 좀 나와라 또 하나 진명아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와 이거 느낌 맞다. 오! 오! 갓기도 어서오고 오늘도 찾아오셨네요. 갓기도 인정입니다. A등급 중에서는 끼를 잡아보겠습니다. 100 데미지 시원하게 넣어주고요. 그리고 기본 부족으로 메모리 오케이. 아 이제 슬슬 뭔가 좀 풀리는 기분이다. 그전까지 C등급이랑 B등급밖에 안 나와가지고 아 너무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조금 운이 트였네 드디어. 이거 진짜 안 되겠습니다. 이러다가는 그냥 밤을 새서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잠깐 촬영을 중단하고 저 혼자서 공장 한번 최대한 빠르게 오지게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이 꼭 나오길 빌면서 잠시 뒤에 뵙죠. 잡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명이니 도안이니 쿵짝짝 쿵짝 쿵짝짝 쿵짝 따라라라라 우후 예! 와 드디어 진명이 떴습니다. 와 이거 지금 시작한지 얼마 만에 본 겁니까? 와 진명이 존재하게 했구나. 아니 제가 이거 신비아파트 고스트헌터를 2주가량 플레이를 했는데 진명이랑 도안이가 하도 안 나오길래 아 이거 못 잡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결국에는 진명이가 먼저 떴네요. 야 진명아 너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내가 너 찾으려고 뭐 뷔페 갔다가 어? 이것저것 다 뒤져봐도 안 나오길래 없는 줄 알았다? 그래도 꼭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올려야 나올 수밖에 없던 거야. 와 그래도 여러분들 진짜 드디어 진명이 떴습니다. 이거 놓치면 저 진짜 웁니다. 무조건 잡을게요. 엘로 와 진명 바로 부적 교체해서 물부적 보고 물부적으로 데미지 한번 준 다음에 두 번 봐야 돼요 얘는. 자 한 번 더 그렇지. 후 13초 무조건 잡아야 된다. 절대 놓쳐선 안 돼. 빨리 잡혀라 진명아. 오케이. 와 이렇게 해서 진명을 잡는데 성공했습니다. 우와 A등급 고동 껍질까지 축배를 들어라 오늘을 위해서. 에이. 승리했다. 승리했어요. 와 진명이 진짜 뜨긴 뜨네. 어, 빡셌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우리 진명이 얼굴 한번 봅시다. 아이고 진명아 공격력 240 사람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빙의 능력 무엇이든 괴물로 만들 수 있는 힘 스킬 공격력이 무려 2500입니다. 자 S급 지하국대적이랑 좀 비교해볼까요? 아 근데 지하국대적이 레벨이 올라서 비교하기가 조금 애매하겠다.
오 근데 3레벨 지하국대적인데도 스킬 공격력이 100밖에 차이가 안 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지하국대적이 스킬 공격력이 2000이거든요? 확실히 공격력은 조금 한 10 정도 차이가 나지만 킬 공격력 그러니까 필살기가 굉장히 센 그런 친구인가 보네요. 그러니까 한 방에 묵직한 녀석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신비아파트 고스턴터 제대로 공장 돌려가지고 진명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음은 더 하나? 네 차례다.